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남 서천 화재 현장을 함께 찾았습니다. 한 위원장 사퇴 요구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승은 기자 나와주시죠. 네, 국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후 1시 40분쯤부터 화재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도착했고 약 20분 뒤에 윤 대통령이 현장을 찾았는데요. 함께 화재 진압 상황과 피해 현황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회동은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 관심이 모였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동행으로 고조되던 당정 갈등이 봉합 국면을 맞았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앞서 당정 간 갈등이 지속되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당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는데요. 한 위원장, 지난 주말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정면 충돌했죠. 표면상으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 출마를 둘러싼 사천 논란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쏠립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1시간 반가량 동안 같은 기차를 타고 귀경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하차 후 갈등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그런 말씀보다는 민생 지원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잘 나눴다고 답했습니다. 갈등이 봉합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차 기자, 모레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의 정책 공방도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을 언급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는데요. 특히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 동안 계류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불합리한 규제와 소비자 불편을 국회가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쟁점 정책들에 대한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유예시 요구사항들을 정부 여당이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가 요구해 유예를 막는다고 호도하는 건 비양심적인 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